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이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이 시간도 오로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부흥되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예, 설교할 때도 제가 안경을 써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가나에 나는 그 엘가나가 살았어요. 엘리 지역에. 근데 그 사람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사무엘상이 언제 기록됐냐면은 BC 930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3000년경에 기록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문회를 볼 것 같으면 장관이나 총리를 청문회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아내가 두 사람이 딱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통과 못해요. 청문회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분인나. 하나는 누구예요? 한나예요. 잘 아시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자식이 있으니까 든든하니까 아,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혀요.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두 아내 데리고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용납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용납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나가 누구한테 강구해요? 하나님께 강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기도해요. 그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언통해서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볼 때는 술 많이 취하고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한나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기도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한나가 아이가 생겨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잘 아시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이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없는 나라의 왕권을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첫째 왕을 누구를 세워요?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후에 왕권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치고
누구 세워요?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워요.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그 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그 후에 다윗이 왕권을 지면서 그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한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냈어요. 그때 누구에게 구했어요? 사람한테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했어요.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은 세계를 지금 거의 뭐 제패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 미국이 언제 독립이 됐냐면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나서 점점 미국이 발전하면서 세계를 이제 거의 지배하고 있는데 독립하기 이전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 미국을 발견을 합니다. 콜럼버스가 이 미국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이 8월 달에 떠나서 미국에 도착한 게 10월 달이에요. 이 3개월 동안을 망망대해를 찾아서 왔을 때 쉬웠어요? 절대 안 쉬웠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으니까 그 선원들이 뭐예요? 다시 가자. 이러다가는 다 우리가 배에서 죽겠다. 그래도 콜럼버스는 그들을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결국 10월달 이 신대륙 가까이 왔을 때 바다에 나뭇가지가 뜨고 아니면 봐라 육지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1492년 10월에 미국 신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고 찾으면 찾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1971년도에 해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공무원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아니 전화기는 있었는데 아주 비싼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설 전화기.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청약 전화라고 해가지고 일단 전화국에다 신청을 해놓고 그 후에 청약이 떨어지면 그 후에 이제 전화기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1971년도에 제대했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우리 아버님이 청약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공무원이니까 청약해서 전화기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젊었을 때 그 1971년도에 제대하고 나서 직업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제 가끔 이제 명동을 이제 젊으니까 그 당시에 20대 초니까 갔는데 어떤 게 보면은요 그 아주 좋은 차에다가 전화기 선까지 달고서 전화기를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저런 전화기를 갖고 다니나 그때 생각했거든요.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16년. 45년이 지났죠?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죠.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요만한 애기들도 초등학교도 가지고 다녀요. 엄마 나 학원 가.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45년이 흐르면서 지금은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전화기를 이제 애들도 갖고 다녀. 애들도. 자, 그러면 이 전화기라는 것이 41년을 지나면서 금방 바뀌었어? 아니에요. 절대 안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화기를 관리하는 기술자들, 뭐 관리 모든 사람들이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전화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두드리고 두드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핸드폰이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요, 이거 갖고 다니기도 참 무거워. 그죠? 이제는 아주 조그마하면서 아주 간편하면서, 뭐 내가 볼 때는 굳이 여기다 대지 않고도 그냥 말만 해도 그냥 전화기가 쏙 갈 수 있는 그런 전화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래? 지금 삼성하고 여기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뭐지? 아이폰인가? 서로 경쟁하잖아. 자, 이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누가 더 잘하냐 이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마 훌륭한 그 전화기가 내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이,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가 두들 것이라. 그러면서 떡을 얘기하고 생선을 다 뱀을 주사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라 좋은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이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보이는 것만 보고, 아,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선, 육신의 떡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에 필요한 떡이 필요하고 생선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말씀만 보고 끝을 낼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7장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분명히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게 무엇이에요? 참 간단하게 대사하실 분 한번.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은. 그럼 자, 여기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따라다닌 사람들에게 떡을 얘기하고 성선을 얘기한 것은 분명히 육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걸로 끝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르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떡과 생선을 얘기했다면 그것은 육의 양식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봉독을 하면서 이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만약에 신자들한테 얘기한다면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 입장으로서 육의 양식을 떠나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양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때만이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좀 더 부흥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